사랑을 가장 간단하게 대표하는 말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무조건적 사랑이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말은 죄가 많은 곳에, 뭐 죄가 많은 더 나쁜 사람이 원수가 되는 거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라. 다, 둘 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개념은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 조건적인 세상에서는 미친 짓이죠. 뭔가 좀 맛이 갔죠. 그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에게만 사실 가능한 것입니다. 자, 원수는 갚아야 된다, 복수해야 된다는 것이 이 조건적 세상에서 당연히 옳은 것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이 조건적 세상에서는 위선이죠. 웃기고 있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건 우리 인간은 즉 이미 조건적으로 철저하게 세뇌되어 버린 우리 인간에게는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위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철저히 조건적으로 세뇌되어 있는 상태, 그 상태에 있는 인간을 성경은 죄인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그렇게 죄인이 되어 있을지라도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을 놀랍게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체험을 할 수 있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 그 원수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 바로 용서라는 겁니다. 그 원수를 용서할 수 있게 된다. 이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내 마음이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냐라는 그 과정을 간증 형식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뭐 사람이 950년을 산다고? 웃기고 있네. 그게 너무 당연한 생각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제가 기도를 하고 났을 때 하나님,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딱 편 순간 어떻게 보였다고요? 네? 웃기지 마라가 어떻게 됐다고요? 노아가 950년을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네가 어떻게 아느냐? 라고 변해버렸다. 나는 변하려고 시도도 안 했는데. 그 이 성령, 하나님의 영이 하실 수 있는 것은 가장 아무도 할 수 없는 우리의 뭐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네, 우리의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상, 이념, 이런 거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근데 그 변화를 시켜줘도 꾸준히 성령을 받지 않으면 다시 어떻게 해? 다시 조건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무조건적인 그런 사상을, 그런 이념을 유지하도록 기도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범사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에게 이제 아, 그렇게 될 수 있구나라고 느껴지는 것이 이제 여러분이 도가 통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긴 있어요, 사실. 왜? 항상 기뻐란 말은 가장 기뻐할 수 없는 경우에도 기뻐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살다 보면 기뻐할 수 없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생기죠. 그런데도 기뻐하라. 라는 얘기는, 그거는 명령이 아니라 뭐예요? 원한다면 기뻐하게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 약속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기뻐할 수 없고, 화가 날 수밖에 없고, 슬플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우리 삶 속에서 찾아오더라도, 내가 기뻐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은 나를 기쁘게 하실 수 있다. 뭐를 생각나게 해요? 그래. 어쨌든 너는 뭐예요? 하늘나라 입장권이 네 마음속에 있지 않느냐? 내가 준 거 있지 않냐? 그거 생각해. 그러면 뭐 아무리 힘들어도 하늘나라는 뭐예요? 이미 굳어놨으니까. 천억 복권 당첨 돈은 내 고자에 아직도 안 들어왔어도 이미 당첨 발표는 뭐예요? 낫지 않냐. 그러니 기뻐할 수 있어 없어요? 기뻐할 수 있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감사할 수 있고. 그래서 살다 보면 일이 더 잘 풀리게 되어져요. 네. 모든 것이. 자, 암 걸린 환자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뭐예요? 감사하면 더 잘 낫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게 진리다 이 말입니다. 아, 그래서 여기 우리가 전에 배운 대로 그 무조건적 사랑의 아버지는 어떤 경우에라도 기뻐하는 것이 뭐예요? 마땅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가 원수를 용서하지 않으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증오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노와 증오는 내 유전자를 꺼요. 그래서 나를 더 노화시키고 더 병을 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내가 분노하고 증오하는 것이 이 조건적 사회에서는 당연하고 정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조건적 사회는 우리가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죽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쪽에서는 그것은 죽음이다. 그것은 비정상이다. 진짜 정상을 얘기해 줄까? 그것은 무조건적 사랑을 가슴에 담으면 영생이다. 이것이 정상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나 우리 현실하고는 정반대에 있기 때문에 참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원수를 한번 용서해 보면 그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것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해보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성령이시다. 그 하나님이 그분의 영을, 성령을, 그 정신님을 나에게 보내주셔서, 노아가 950년을 살았다니, 이건 순 거짓말이다, 라고 생각하던 이상구의 그 생각 자체를 바꿔가지고, 아니,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네가 어떻게 알아? 상당히 겸손해져 버려서.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일단 변했다가, 이제는 노아가 950년을 사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로 완전히 변해 있다고요.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그런 것, 어떻게 인간이 950년을 살 수 있느냐는 생각은 절대로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고정관념에 구속이 되어 있는, 자유가 없는, 생각의 자유가 없는 인간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용서한다는 것도 내가 자유하는 겁니다. 원수로부터 자유하는 거예요. 사망으로부터, 스트레스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자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탁 오면, 이 원수가 안 미워져. 그래서 그런, 적어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다가 그런 조건적인 그 생각에 그 고정관념에 구속이 돼서 자유 없이, 자유를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하고 죽어버린다는 것은 참 슬픈 일이다, 이 말입니다. 이 고정관념으로부터 내가 완전히 자유할 수도 있구나. 그 완전히 고정관념에서 자유하면서 사는 그런 세상도 또 다른 세상, 곧 그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숨지기 전에 절실하게 체험적으로 느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느끼면 여러분의 마음이 상당히 넓어져요. 기도하면, 그리고 성령이 와서 도와주시면 이 고통스러운 증오와 분노로부터 나도 자유할 수가 있을 수가 있는구나. 그래서 참 기뻐져요. 야, 내가 이 맛을 보게 됐다. 자유의 맛을 잠깐이라도 내가 보게 됐다는 사실이 너무너무나 기쁨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미국서는 이제 뭐 동성연애자들을 위하여 뭐 사실상 보호하는 그런 입법도 되고 있고, 그래서 미국서는 부모들이 자, 우리 아들은 게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 한국처럼 어머 그래요 어머 어떡하지 뭐 이런 거는 없어요. 아, 그러냐고. 좀 힘드시겠네. 뭐 이 정도로 끝나는 거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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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한국은 아직도 한국 사람들은 난리를 칠 거고, 그래가지고 막 있잖아 그 누구네 뭐 이러면서 이게 난리를 친다고요. 그 이 난리를 견디기가 우리가 참 힘들어요. 그
그러나 다른 주위 사람들이 그런 난리를 쳐도 나는 자유할 수 있다는,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왜? 성령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 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그 세상 차원, 고정관념의 차원으로부터 해방시켜준다. 그래서 왜, 저, 스님들도 그런 거는 좀, 스님들도 고승, 도 같은 스님들은 뭐, 빨가벗고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분,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뭐, 그때 뭐 그 방면으로 자유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 방면으로 자유하는 건 어떤 때 자유해요? 어떤 사람이 빨가벗고도 것도 없어. 정신분열증 걸릴 때입니다. 정신분열증 걸렸다는 말은 누구의 어느 영의 지배를 받을 때라고. 아, 악령입니다. 그래서 영들이 턱 들어오면 이건 뭐 그 우리의 인간의 소위 정상적인 고정관념으로부터 이 방향으로나 저 방향으로 다 해방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악령들이, 그러니까 요즘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뭐 최근에 와서 뭐 그 있잖아요. 14살 먹은 딸의 친구를 딸하고 이건 뭐 그래놓고 뭐 그 옛날부터 그런 사람들을 소시오패스라고 불렀습니다. 그건 정신, 일종의 정신병자였어. 그러니까 아무 죄책감이라는 게 없어. 그러니까 죄책감이라는 고정관념으로부터 뭐야, 해방이야. 너희들 뭐 그만한 일에 뭘 그렇게 난리를 쳐 웃기고 있네. 나로서는 거 아무렇지도 않다고. 그런 해방.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의 고정관념으로부터 해방은 하나님으로부터 해방을 받을 수도 있고, 뭐예요? 사단의 악령이 와도 악한 쪽으로 해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해방이 아니라 더 악해지는 거죠, 사실은. 저도 의사로서, 인류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로서 고정관념에 꽉 사로잡혀 있었단 말이에요. 무슨 고정관념? 하버드 고정관념. 윤기호 씨 계시니까 제가 얘기 하나 해드리죠. 윤기호 씨하고 우리가 하버드 대학에 갔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그 어느 유명한 교수를 제가 이제 인터뷰하는 것을 찍기 위해서. 저도 하버드가 꿈이었거든. 세상에 사람이 태어나서 하버드를 한번 댕겨봐야지. 왜 그게 꿈이었을까? 어? 왜 그게 꿈이었을까요? 조금 똑똑하다는 사람은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내가 하버드를 못 가면 뭐예요? 우리 아들, 딸이라도 하버드를 갔으면 하는 그 꿈, 뭘 가지고 살아요. 근데 제가 꿈꾸던 하버드로 이제 간 거야. 야, 참. 우리 아들, 딸이 학교 되는 게 얼마나 좋겠냐. 이제 그런 생각. 그래서 이제 그 테레비로, 이제 카메라로 뭘 찍고 있었냐면, 제가 이제 인터뷰를 끝내고 그 교수 방에서 나와서 이제 하버드 대학 그 건물 그 문 있잖아요. 그걸 열고 이제 나가는 장면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일본 의사들 같아요. 한 네댓 명이 막걸린 맛이다 하면서 와요. 이거 오는데 일본 의사들이 제가 탁 이제 교수실로부터 이거 뭔가 하나 또 이렇게 들고 쫙 나오니까 저를 막 굉장히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더라고요. 저 사람이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인 것 같은데 하버드 대학 교수고 그 순간요 제가 막 교수가 돼버렸어요. 예. 네. 아마 그 장면 잘 찍혔을 거예요. 인교실 모르죠. 그때 그 순간에 내가 마치 그 일본 의사들에게 나는 하버드 교수요. 여러분, 평생 죽을 때까지, 예? 네? 그 차원에서 살다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제가 벤츠 얘기도 했지만,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유롭다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자유, 세상으로부터 자유롭다. 그런데, 네. 그렇게 저는 우리 세 두 딸과 아들이 하버드를 나오기를 바랐지만, 이제 둘째만 이제 하버드 못 가서 둘째도 그래서 이제 우리 의사들 사회에서는 다 같은 막 연세의대 출신이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만났을 때 제일 부러워 서로 부러워하는 게 뭐게? 야, 니네 아들 하버드 갔다. 그게 이제 우린 참 부러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연세대 댕길 때 공부도 뭐 별로 못했던 놈의 폼을 탁 잡는다, 그럼. 그게 막 굉장히 부러워. 어쨌든 간에. 그런데 참, 이제 우리 아들은 이러고 저러고 그 고난 끝에 대학도 옳게 못 나왔어. 응.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막 이건 우리는 고통스러워 그 고통스러운 게 정상이거든. 이런 얘기를 어디 가서 할 수가 뭐예요? 없어. 우리 애들이 마약을 한다. 한국 사회에서는 이거를 얘기 못 하잖아요. 근데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알았으니 우리 막내 아들도 마약 때문에 이렇게 대학을 못 갔어. 그러니까 그때 이제 우리 아들이 그런 상태에 있을 때 마약을 해가지고 이 마약을 과하게 사용해가지고 이게 뇌가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정상적으로 한다면 걔는 일평생 정신병동에서 살아야 되나. 그건 좀, 얼마만큼 망가지면, 밖에 나가면 집을 못 찾아오는 거예요. 방향감각도 없어지고. 그리고, 남의 집에 문 열고 들어가서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 집에 왜 들어왔냐고 나가라고 그러고. 근데 그 정도가 엉망이 돼. 그 정도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뉴스타트를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면 우리 아들 내 세포도 다시 재생할 수 있다. 이런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 그래서 얘가 4년 후에 완전히 회복돼 버렸어요. 네. 완전히. 네. 그러느라고 대학 못 간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네. 근데 이제 얘가 그게 4년 더 걸렸네요. 한 4년쯤 됐을 때 얘는 텔레비를 봐도 학교에서 공격 다닐 때 공부 잘하고 그랬는데 텔레비를 봐도 스토리를 모르는 거야. 못 따라가는 거야. 그리고 그 운동을 참 잘했어요. 스키도 잘 타고 뭐 스노보드라고 막 잘하고 했는데 못하는 거야. 자전거도 망가져가지고 세상에 운전면허 시험도 빵점 받고 이 뭐 페인이야 페인. 그러나 기도하고 하면 성령이 생명으로 그 망가진 내 세포들도 다 뭐예요? 재생시키실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 없었으면 저는 맨날 이거 하야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막 창피야 창피. 동창들도 어떻게 봐? 근데 참 다행히 하나님을 믿어서 그거를 기도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4년 정도 됐을 때 얘가 어느 아침에 그 부엌인데 그때 뭐 방 두 개짜리 조그만한 아파트에 이제 둘이서 같이 살았어요. 그 이제 식탁이 조그만한 테이블이 거기에 앉더니 그동안 한 번도 안 꺼내는 책을 꺼내서 펴. 그러더니 이 공책을 갖다 놓고 그 책을 펴가지고 책을 보고 책을 베끼는 거야. 와, 지금 웬일이냐. 그러니까 한 4년 동안 그 책을 안 폈어. 그러다가 21살인가 됐고. 그래서 이제, 그때는 제가 말을 걸었다가는 욕 바가지로 얻어먹어. 말 걸면, 시끄러. 죽고 싶어? 이 새끼? 막인전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아,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한테 그런 욕 들어먹으면, 그 기분 참, 네. 자,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탁! 이런다고. 그래서 이제 화장실 가고 난 뒤에 가서, 뭐 하는가 싶어서 가서 보니까, 책을 베끼긴 베끼는데, 맨 페이지에 맨 첫 줄이 있잖아. 그 첫 줄만 자꾸 반복해서 베끼는 거야. 그 다음 줄 뺏기고, 이게 아주 안 되는 모양이야, 이게. 와, 제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그래도 드디어 뭐요? 뭔가 이 영이 들어와서 한번 해보라고, 시도를 해보라고 해서 그래서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결국 이제 기도의 그 응답이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매일 하는 거 이제
그래서 한 3일 있다가 보니까 두 줄, 석 줄. 이래가지고 한 달 후에 되니까 이제는 쫙 다 벗겨서 이제 페이지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테레비를 켜고서는 뭔가 알아듣는 거 같아요. 뭐 웃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자전거를 타더라고. 그러더니 자전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더니 나가도 집으로 돌아올 줄 알고. 이야, 저는 뭐밖에 할 수 없어.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바드를 원하다가 자전거 탄다고 감사하는 그런 쪼다가 돼버렸다고. 여러분, 그게 이제 낮아지는 게 뭔 줄을 뭐예요? 그 창피가 하나도 아니야.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작을 해주니 감사할 뿐이야. 그래가지고 그러더니 이제는 아침 식사하고 나가면 안 돌아와. 안 돌아오다가 오후 2시, 3시쯤 되면 돌아와. 계속 그래, 매일매일. 물어보면 또 이제 또 욕지거리 얻어먹었기 때문에 물어보지도 못하고 궁금해 죽겠어. 그래서 한 1년을 그랬어요. 1년을 그러더니 어느 날 아빠, 근데 이제는 죽인다는 목소리가 아니야. 이제는 아빠야. 아빠, 왜? 그때가 6월 달이었어. 6월 4일에 아빠가 스케줄이 있네. 그래서 6월 4일 뭐 하는데? 나 졸업해. 고등학교를 졸업 못했거든요. 그래서 얘가 그 고등학교 졸업 못, 주로 마약 때문에 졸업 못한 애들만, 교육시키는, 그런, 검정고시 반 비슷한 게 있어요. 그게 땡겼던 거야. 그래서 그 졸업한 데 요사일다. 그래. 그러면 아빠 스케줄이 어쩌고저쩌고 할 필요 없어. 물론이지. 졸업식 가야지. 그랬더니, 오케이, 땡큐. 탁, 그러다. 아따, 땡큐란 말, 고맙다는 말, 4년 만에 처음 들어봐. 와, 하늘로 날아가는 기분이야. 하나님, 감사. 여기 이제 학교 다닐 만큼,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장을 딸 만큼, 정상화됐다는 얘기야. 막 하늘로 날아가는 기분이야. 아시겠죠? 그리고 또 좀 이따 생각하면 내가 미쳤어. 하버드가 아들 하버드 보낸 친구가 저를 보면 좀 맛이 갔잖아.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6월 4일 날 졸업식에 갔어요. 야, 20명이 졸업하는 거야. 여러분, 이 백인 사회, 기독교 사회, 참 거기서 제 특징을 봤다 이 말이에요. 뭐냐? 그 20명 다 고등학교 졸업 못하고 마약 때문에 다 낙오자들이야. 미국말, 미국사에서는 그런 낙오자를 루저라고 합니다. 패배자, 루저들. 근데 그 패배자가 되면
우리 한국에서는 창피하게 생각해가지고 그 졸업식 자체가 창피해. 그런데 이 미국 사람들은요, 아니 20명이 졸업을 하는데 한 천몇백 명이 온 거야. 다막 이웃 사람 다 동원해서 다온 거야. 이야, 그 정도인 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졸업장 주는데 누구누구 이름 부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 아는 애 이제 그 남은 일어서서 와! 하고 박수 치고 난리야! 그러면 이제 걔네들은 졸업장 받아가지고 그 자기 축하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자유롭고 솔직한 그 광경을 제가 체험을 한 거예요. 야, 근데 외국인은 우리 아들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자녀들은요, 그런 자녀들 방콕입니다. 꼭 쳐봐. 그리고 부모들이 하도 창피하다 하니까 자녀들도 창피해. 그 안 나가요. 그래서 그게 서른 막 비춰본 거예요. 그런 애들 많습니다. 왜? 나가서 걔네 돌아다니며 부모들 창피하고 자기도 창피하고. 창피란 것이 이게 사람 잡는 거예요. 쑥스럽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은 그래, 박사님 창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들 한참 그 헤매고 있을 때 제가 그 하는 기도는 이렇습니다. 제가 저런 식으로 가다가는 노숙자가 되겠구나, 결국. 앞이 보여요. 그럼 제 기도는 뭐게? 하나님, 노숙자가 된다고 해도 걔가 나중에 눈을 감을 때는 하나님 품 안에서 눈 감도록만 해주시면 저는 뭐예요? 만족. 하바드에서 노숙자로 내려갔어.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결국은 우리가 죽은 후에 어디로 가는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그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다가 와, 이게 뭐 고등학교 졸업장을. 그래서 제가 막 우리 아들 붙잡고 끌어안고 아빠가 너 하버드 가기를 원했지. 그랬대. 이 졸업장, 하버드 졸업장보다 천배만 배더 중요해. 너는 영웅이야. 그 지경을 그렇게 해치고 나와서 이 졸업장을 땄다는 것은, 아빠는 이제 막, 하바드 하나도 안 부러워, 이제. 아, 진심이야, 진심. 걔는 그런, 자기로서도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한 애야. 그래서, 자랑스러워, 우리 아들. 그래서 이거를요, 우리가 숨기고, 창피하다가 숨기고, 숨기고. 이 사회가 참 악한 사회야. 체면이 너무 중요한 사회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야, 내 힘으로 되는 것이 뭐예요? 아니요.
내가 하나님 믿었으면 맨날 우리 아들 보고 뭐라 할까? 이 아빠 죽어버릴 거야, 뭐. 어? 너 때문에 창피해서 못 살겠어. 이렇게 되면 아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들도 창피하네. 근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지내면서, 그래서 이제 저하고 가까운 사람들도 혹시 이제 우리 아들 만나면, 아, 반갑게 인사하고, 창피하고 뭐 이렇게 보고 이런 거안 하니까. 그러면서 와서 악수하자, 그러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할게, 그러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라니까 결국 얘가 위축되지 않고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음성도 조용하게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이러한 삶, 그것이 참 겉으로 보기에는 뭐별 차이 안 나는 것지만 이 내면적으로는 참 아름답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결국 이 세상에서는 하와가 될 꿈을 이루지 못했지만 뭐 하늘 하와가도 가게 돼 있고 벌써 이박 뭐예요? 그 뭐라 그래? 합격 뭐예요? 통지서는 이미 받아놓은 거니까. 그래서 하늘 하버드가 땅의 하버드 훨씬 나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성령은 우리의 이 고정관념이라는 감옥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야 생각이 자유로워져.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미처 생각 못하는 거 뭐예요? 그건 그 범주로 막 넘나드는 거예요. 들락날락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의사로서 뉴스타트 범주를 들락날락 할수 있는 사람이 제가 만약 하나님 몰랐다면, 제가 배운 의학의 고정의학이죠. 그래서, 어떤, 내 직업상의 생각도 전혀 자유가 없이 이미 이 세상 세력, 사단의 세력이 결정해놓은 그 길만 길인 줄 알고 따라가다가 죽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은 내 원수를 용서한다는 것으로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제가 자꾸 욕심이 많아서 많은 얘기를 하려고. 하여튼 용서 얘기만 일단 하고 끝냅시다. 자, 제가 한번 이제 뉴 스타트를 시작하고 나니까 이제 뭐 한 달에 받는 돈은 이제 700불이야. 미국 사람들, 그 뉴스타트한테. 그리고 뭐, 경제 활동은 뭐 전혀 안 하는 거니까. 제가 이렇게 그동안 의사하면서 7년 동안 벌어놓은 거 이렇게 저렇게 다 계산해 보니까, 우리 애들 대학 졸업시키고, 그럴 만큼은 충분해.
그래서 좋다. 그걸로서 나는 끝이다. 네. 그러고 살다 보니 자꾸 돈 나갈 때가 여기서 뻥 터지고 저기서 뻥 터지고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조금 경제적으로 약간 불안할 정도가 됐어요. 됐는데 우리 어머니한테서 편지가 왔는데 아이는 편지가 굉장히 두툼해요. 그 편지를 툭 열어보니까 그 안에 편지가 한 통 더 들어있어. 그게 어디서 온 편지냐면 울산시청에서 온 편지. 그래서 그걸 까보니까 아, 세상에. 제 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친할아버지가 그 울산에서 거부였어요. 그 대지주였어 옛날에. 그래서 그 일제 시대에 그 울산에다가 백화점을 하시고 뭐 하여튼 세도가 등등 했던 거예요. 그 땅이 이제 굉장히 많았던 겁니다. 근데 이제 돌아가시면서 그 전 재산을 다 장자니까 우리 큰아버지지. 장자하고 장손, 우리 제일 큰 사촌형. 이렇게 다 간 거예요. 뭐 그 당시 뭐 불평도 없지. 뭐 당연히 그건 당연한 얘기. 그런데 이제 마음속으로 우리 할아버지가 나를 제일 좋아한 것 같은데, 네. 나는 조금 뭐요, 특별히 해 주셨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언뜻 했어요. 그런데 그게 있는 거라, 와. 아, 역시 할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얼마나 기쁜지. 예. 그런데 그 당시, 그게 1980년 초예요. 그 당시 시가가 5억이래. 지금 같으면 한 20억, 30억 될 거예요. 그거를 수용할 테니까 도로로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수속을 밟아서 보상을 받으래요. 와, 그 대박이야. 야, 이거 받으면 뭐 그 당시에 뭐 집도 뭐 한 서너 채 살 수 있고 뭐 그런 돈인데, 이거 사면 이제 집도 이쁜 거 하나 장만해가지고 우리 손자가 놀러 올 수도 있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제 그러고 이제 꿈에 부풀려서, 근데 저는 미국에서 의사 생활 한다고 뭐 바빠서 못 나오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옛날에 가장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신뢰하던 친구, 미스터 구라는 친구하고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네가 좀 도와줄 수 있겠냐. 뭐 그랬더니 문제 없대. 그래서 내 시킨 대로만 하래요. 그래가지고 뭐 자기가 한국서 도장을 만들었으니까 이 도장 보내주면, 그래가지고, 그거 찍어가지고, 나한테 의뢰한다고, 그렇게 쓰고 도장 찍고, 그래가지고 다 하면 자기가 다 알아주는데, 그때 그 도장이 인감 도장이었어. 근데 인감 도장은 또 그 친구가 만든 거예요. 저는 뭐 그런 거 전혀 몰랐으니까. 한국서 사회생활이라고는 해본 일이 없으니까. 대학 의과대학 졸업하고
군복무 딱 끝나자마자 뭐 미국으로 확 가버렸으니까.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 말로는 한 3개월이면 도상이 나올 거라. 뭐, 전 뭐, 바빠가지고 병원 왔다 갔다 한다고. 뭐다 잊어버렸어. 한 6개월 후에 언뜻 생각이 나더라. 그 3개월 만에 됐는데 왜 6개월이 돼도 소식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연락을 해보니까, 아, 조금 시일이 더 걸려서 6개월만 더 기다려 달래. 아, 오케이. 그리고 이제, 근데 6개월 지나도 또 소식이 없어. 그러니까 1년이 지났어. 연락이 없어. 나중에 뭐 이러고저러 알아보니까 없어졌대요. 행방불명이야. 와. 그래가지고 뭐 주소지도 없어지고 행방불명. 와, 그때 막 제가 막 분노가 몰려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단이 이상구를 뭐예요? 한번 넘어뜨려 보자는 거야. 아, 죽일 놈의 새끼. 와, 그렇게 돼서 막 하니까요. 잠을 못 자겠더라고. 왜? 너무 분노하고 증오하니까 유전자가 다 꺼져가지고 이제 뭐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걸리면서 멜라토닌, 나를 잠재우는 호르몬이 생산되어야 되는데 그 멜라토닌 생산하는 유전자 자체도 꺼져버렸으니까 잠이 와야지. 그리고 막 가슴이 뛰고 혈압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제 제일 괴로운 게 뭐냐면 입 안이 타더라고. 입안이 막 바짝 말라는 거야. 그럼 물을 자꾸 마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물을 자꾸 마시니까 막 소변이 자꾸 나오는 거야. 그러면 막 밤새도록 탁 누워서 눈 감으면 오기 왔다 갔다. 미스터 그 얼굴이 왔다. 막 주먹이 불끈 쥐고 막 가슴이 뛰고 막 입안이 타고 막. 그래서 가만 보니까 이게 밤새도록 이렇게 생겼어. 그럼 내일 나는 뭐 해야 되는데? 내일 나는 또, 또 우리 암 환자들 만나가지고 용기 주고, 그렇죠. 희망을 가지게 하고, 하나님 사랑을 얘기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거는 걸렸어. 내 자신이 뭐의 지배를 확 받고 있는 거요? 악령의 지배를 받고. 그러니까 악령이 이상구를 한번 쥐고 흔들라고 미스터 구르에게 나쁜 마음을 심어준 거예요. 그 이 자식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돈 오기 생기니까 이거를 들고 라스베가스로 간 거야. 그래마 다 털어버렸어. 그런데 그리고 또 자기 집도 팔아서 다 털어놓고. 그렇게 돼버렸어. 그러니까 내 돈, 나 때문에 내 돈도 뭐예요? 다 날리고, 자기 집도 다 날리고. 그 도박에 완전히 중독이 돼버려.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이상구를 뭐예요? 또 이제 확 뒤로부터 흔들어서 괴롭혀서 이제. 야, 그래서 도저히 잠도 잘 수 없고 계속 그래서 기도하자. 하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에너지, 그 생명 에너지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주실 수 있다라는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다가 안 되면 이제 기도하는 거야. 꿇어 앉아서. 이스타구를 용서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런데도 안 되는 거야. 소용없어, 기도해도. 기도 한 번, 세 번쯤 반복하고, 아, 이게 안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이왕, 이렇게 된 김에, 맨날, 뭐, 눈 감으면 돈 오기 왔다 갔다 하고, 미스터 그 얼굴이 나타나면, 그게 이제 누가 하는 거예요? 악령이 내 속으로 들어가서 내 팔을 변질시키니까, 그 미스터 그 얼굴이 나타나게 되는 거야. 그게 이제 우리가 환상이라 그러잖아? 환상이란 건 다 그런 거예요. 영적 에너지가 뭐예요? 내뇌 속에 있는 전기 에너지, 내 팔을 변질시키면 악령은 내 눈앞에 뭐든지 펼칠 수 있어. 그리고 무슨 소리든지 듣게 할 수 있어. 심지어는 냄새도 맡게 할 수 있어. 그래서 요즘요, 그런 거 가르치는 학원도 있습니다. 그걸 백일몽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daydream. 뭐 하는 거냐 하면, 자기 체면을 시키는 훈련을. 왜? 자, 내가 마릴린 몬로하고 자고 싶다. 근데 마릴린 몬로 죽어버렸네. 그러면요, 자기 체면을 주문을 외우고. 네. 그래서 눈을 감고 있으면, 어느새, 마릴린 몬로가 벗고 내 침대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막 황홀한, 네, 섹스를 즐기게 하는, 그 옆에서 보면 아무 일도 없지. 그러나 본인은 뭐예요? 마릴린 몬로. 그런 걸 백일몽. 그게 가능합니다. 왜 가능할까요? 악령들이 있으니까 이 내 뇌 속에서 내 뇌를 속에 들어있는 내 팔을 마음대로 주물르면 그, 여러분 체면술 하면 뭐 전생에 뭐가 어떻고 나오잖아요. 전생이란 건 없어요. 우리가 없었는데 무슨 우리의 전생? 그러나 내가 전생에 누구였는데 뭐 이래가지고 촤악 얘기하잖아. 이게 다 장난이에요. 영적 장난이에요. 그런데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흙이니 뭐요? 흙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야 이 악령들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야, 밤새도록 찬송이나 부르자.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당시 좋아하던 찬송가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이 노래가 참 마음에 들어요. 근데 그거를 부르기 시작했죠. 그때 제가 이제 그때, 그리고 이제 상상도 중요해요. 상상. 그래서 제가 해군 군의관으로 있을 때, 배를 타고 이제 그 군함을 타고 다 바다에 나와서 한 달 동안 계속 바다에 있거든. 그게 이제 경비 구역이 있어. 그래서 이제 우리 배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차고 왔다 갔다 경비함. 그 이제 달 밝은 밤에 탁 갑판에 나가면 그 달빛이 막 바다 비쳐가지고 바짝바짝바짝바짝
그건 제가 이제 하나님 안 믿을 때. 그런데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있다면 거기 그 달빛이 비친 바다에 비친 그길 같은 상상. 아,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또 부르고 또 세 번째 부르고 또 네 번 부르고 그러니까 마음이 착 가라. 이제 유전자가 네? 세로토닌 유전자가 켜지면서 마음이 가라앉고 평화로워지고 아, 그새 멜라토닌 유전자도 뭐예요? 그 진선미 그 아름다움을 상상하고 내가 좋아하는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하늘나라를 상상하고 아 그래서 이제 여섯 번 불렀다가 이제 또 이제 일곱 번째 부르니까 그러다가 일곱 번째 부르다가 깼어요. 눈이 번쩍 떠요. 아침이야. 와. 얼마나 제가 감사했는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유전자를 결국 켜서 재워주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 잘 지냈어요. 환자들과 상담도 잘 하고 강의도 잘 하고 기분 좋게 이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일 다 끝나고 밤에 이제 씻고 잠자리로 탁 들어가서 눈을 딱 감았는데 또 돈 오기 왔다 갔다. 야, 그래서 이제 또 노래 불렀어. 여러분의 암 투병 방법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날 저녁에는 다섯 번 부르고 여섯 번째 부른다 싶었는데 잠들어 버렸어. 그래 가지고 다섯 밤을 잤어요. 그 다섯 밤을 자고 여섯째 날 아침에 눈을 탁 뜨니까 제 생각이 야, 이 세상에 어떤 이런 경험을 다 할 수 있냐? 아. 그 다섯 밤을 제가 못 잤으면 지금쯤 어떻게 돼 있을까요? 일 못하지 뭐. 근데 완전히 refreshed, 새롭게 된 기분. 아침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제 생각에 어떤 생각이 스치고 지나가느냐면. 야, 돈 5억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하는 생각이 이제 드디어 하면서 돈 그 돈 5억 때문에 내가 이런 뭐예요 놀라운 기적적인 체험을 하게 됐다. 과연 이런 체험을 돈 5억으로 살 수 있는가 생각을 쳤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벌써 나한테 5억 갚아줬네. 뭐. 이런 놀라운 도저히 내 자신으로서는 할 수 없는 긍정적인 뭐예요? 생각? 네. 야, 그럼 돈 5억 잃어버리고 이런 체험을 하게 된다. 그래서 가만 따져보니까 하룻밤에 1억씩이면 딱 돼. 이야, 여러분, 1억 가지고 그런 체험 못 합니다. 어디가 살 수가 없어. 그러다 하나님이 뭐예요? 완전히 공짜로 조건 없이 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안 받으려고 해도 누릴 수가 없지.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아침에 드디어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옥 잃어버린 보상 다 하신 걸로 저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스터 구를 충분히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고 기도하고 그날 막 에너지가 넘쳐. 그래서 이제 다 잘하고 그날 밤에 와서 잘라고 하는 노래 딱 한 번 부르고 기도하고 푹 잤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딱 일어나서 미스터 구 생각을 해봤어. 더 이상 가슴이 안 뛰고, 더 이상 주먹이 불끈 쥐어지지도 않고. 네. 그래서, 아, 용서됐구나. 용서에는 여러 가지 용서가 있습니다. 법적 용서가 있습니다. 법적 용서라는 것은 고소해서 집어넣지는 않겠다. 그러나 이놈의 새끼 다시는 안 본다. 그러니까 나의 영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그 증오와 분노는 그대로 사단이 내 가슴 속에 넣어준 증오와 분노는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다. 그런 용서를 법적 용서, 도덕적 용서. 그래놓고 우리는 용서했다고 폼 잡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용서가 진정한 영적 용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해주시는 용서의 맛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미스터 구가 깨끗하게 용서가 돼버렸어요. 그 다음에는, 야, 이게 이렇게 용서가 되는구나. 그렇게 이제 용서를 해보니까, 아, 제가 그때까지 용서 못했던 미운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을 다 써봤어요. 그 중에는 또 누가 있었냐면은,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 제하고 항상 경쟁을 하던 그 친구가 KBS에서 유명했어. 뭐, 대한민국의 의사로서 방송에 나와서 건강 얘기를 하는 사람은 그 친구밖에 없었어. 지금도 제가 그 중에 이름 얘기하면 압니다. 그 친구가 망해버렸어. 누구 때문에? 윤기호 PD 때문에. 미국서 이상구 박사를 탁 나타내니까 그 친구는 방송에 이제 뭐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친구 얼마나 저를 미워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토론회 했잖아요. 토론회 할 때 막 그 친구가 제 욕은 많이 하고 그랬어. 그래서 그 친구는 하여튼 그 우리 동기생들한테 참 미움 받아. 어떻게 같은 동기끼리 그렇게 욕을 할 수 있냐. 아, 그래가지고 신문에도, 윤경 PD가 저보고 이상구 박사라고 명칭을 탁 붙여놓은 거야. 그런데 그거는 미국에서만 유효한 박사입니다. 미국에서는 의사면 뭐예요? 박사였잖아. 그건 뭐. 왜? 미국에서는 4년제 대학을 끝나고, 뭐예요? 그 다음에 2년 하면 석사고, 그 다음에 또 2년 하면 박사 아니요. 그래서 의사는 그 2년 과정, 또 2년 과정, 해서 4년 과정을 더 하고 나니까 졸업하면 박사야. 그래서 Doctor of Medicine. 그래서 MD라는 게 붙어. 그래서 그걸 그대로 이제 박사라고 해야 돼. 아예 이 친구가 그거는 사기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중앙일보에다가 막 글을 써가지고 이상구는 말이야 박사도 아닌 놈이 말이야 박사라고 떠들댄다. 한국서 박사학위 안 받았다. 그러니까
제가 뭐할 말이 있어? 그래서 이제 그런 막 미워 죽겠어 그 새끼가. 그래서 이제 그 녀석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 그 다음에 이제 좀 있으니까 여러분 그 신바람, 응? 아, 이 친구가 또 뭐 이상한 거 뭐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뭐 또 유명해지니까 온갖 나쁜 소문을 다 내는 사람들이 있어. 아, 그래도 속상해. 그렇죠? 그래서 다 해가지고 다 기도했어. 저는 별로. 그렇게 믿지는 않아요. 아,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하니까, 아, 그리고 우리가요, 여러분, 결혼 생활 하면 제일 미운 사람이 누가 될 수 있어요? 예, 네, 서로가 제일 미워져요. 예. 네. 막, 그렇죠. 어떤 땐 배기도 싫어. 어떤 때는 신발 벗어놓은 것도 미워. 그런 것도 다 여러분 기도로서 극복됩니다. 아시겠죠? 그거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의 뇌파로의 청소를 싹 해주신 저는 그 체험을 한 것이, 미스터 구글을 용서한 체험을 한 것이 참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그 후에 이제 미국에서, 위마에서 계속 뉴스타트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한국에 돈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근데 그 중에 대전에서 남편이 큰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남편이 암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암 투병하느라고 회사를 돌보지 못하고, 근데 거기에 가장 신뢰하던 부사장한테 다 맡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장이, 회장이죠. 회장이 탁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제 그 회장 가족들이 보니까, 들다 보니까, 아, 이게 그 부사장, 꽤 다 돼버린 거야. 한 3, 4년 동안. 그래가지고, 막, 그 회장 부인이 막 죽으려고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병을 무슨 병이라 그래요? 화병. 화병 걸리면 죽어요. 고칠 수도 없어. 약도 없어. 왜? 화병이란 게 악령병이니까. 분해서 미치는 거야. 그래서 그 뉴스타트로 그 막 그러니까 막 혈압이 올라가고 막 혈당도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이 경험을 그대로 이야기 꼭 해보십시오. 아,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뉴스타트 강의 들어보니 하나님. 되시는 건 확실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분도 교회는 댕기던 사람. 알겠습니다. 그래서 탁, 그분, 나흘째, 사흘째도 기도 잘 하시고 계시죠. 하고 있는데 아직은 안 됩니다. 아, 일주일이 지났어요. 지나고 딱 박사님. 속이 시원합니다. 네. 이제 제가 하나님을 참으로 만난 것 같습니다. 네. 참,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그렇죠.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를 알아라. 그 진리를 알면 너희가 자유케,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새롭게 맞이하는 이 자유함을 얻으셔서 다 치유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